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노래처럼, 노래를 얘기처럼 하는 이야기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은 늑대의 수학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요.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어쨌든 8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최대 공약수에 이어서 오늘은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물론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대 공약수는 나누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소 공배수는 곱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곱하기와 나누기는, 성향이 같은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단순한 계산을 하는 그런 산수가 아니고요. 관계를 따지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 그리고 수학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개념 하나하나만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뭐라도 있으면 그걸 자꾸 엮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수학에서 원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글쓰기를 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써서 올려봤는데, 수학은 관계의 학문이에요. 계산의 학문이 아니라. 계산은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도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 아니,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냥 수학은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관계 학문이라는 거. 요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아직 중학생이긴 하지만 고등학생이 돼서 조금 더 차원 높은 수학 문제 풀이라든지 수학 공부를 할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어를 보죠. 최, 가장, 소, 작은, 공통적인 배수가 됩니다. 즉,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라는 거죠. 그 얘기는 최소 공배수를 설명하기 이전에 공배수부터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배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가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다고 합시다. 4의 배수를 구해볼까요?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등등등등.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고 기억해야 될건 4의 배수는 8부터 시작이 아니라 4부터 시작입니다. 엄연히 아시겠죠? 마찬가지 6의 배수, 6, 1은 6, 6, 2, 12, 6, 3, 18, 6, 4, 2, 14, 6, 5, 3, 10, 아이고, 6, 5, 30, 6, 6, 36, 땡땡땡땡. 이때 4의 배수와 6의 배수 중에 말 그대로 공통적인 배수, 그러니까 공배수를 찾아보면 여기 10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4가 있겠죠? 그리고 4의 배수는 쓰다 말았는데 28 다음이 32고 32 다음이 3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속에서 공통적인 배수, 그러니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배수를 구하는 건 약수를 구하는 것보단 쉽습니다. 아무래도 약수는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배수는 곱하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식상 나누기보단 곱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빼기보단 더하기가 수월한 것처럼. 대신 이제 공배수, 배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좀 커지는 단점이 있죠. 자, 앞에서 구한 4와 6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해보면 12, 그 다음 24, 그리고 36, 그 다음에 48, 그리고 60, 70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4와 6의 공배수들이 될 건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네, 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약수 같은 경우에는 끝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큰걸 구한 거예요, 최대 공약수. 그런데
배수 같은 경우에는 끝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관계, 그런 차이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4와 6의 공배수들을 다 지웠고 12만 남겨뒀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4와 6의 나머지 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요. 방금 쓴 걸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12의 배수 24,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60, 그 다음 72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배수의 기본 개념이면서 동시에 최소 공배수의 성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4라는 숫자와 6이라고 하는 숫자의 공배수들은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와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말인데 우리 말을 우리 말답게 이렇게 좀 순서에 맞게 이야기를 해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용어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4라고 하는 숫자와 6이라고 하는 숫자의 배수를, 아니 공배수를 구해 볼 건데 그들은 4와 6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게 4가 아니고 뭔지 몰라 그래서 A, 6이 아니고 뭔지 몰라 그래서 B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뭔지 모르는 두 수가 주어지고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A와 B의 나머지 공배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 두 수의 공배수들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고 했으니까 A가 B가 뭔지 몰라도 최소 공배수가 주어지면 나머지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의 성질, 주요한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는 거죠. 단순하게 공배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도 시험에 나겠지만 그건 이제 기초, 기본 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실제 문제들 조금씩 뭐 응용 활용되는 문제들 이런 관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봤고 직접적으로 구해봤죠. 다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최소 공배수의 성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를 좀 더 쉽게 오늘은 이제 각 숫자의 배수를 다 구한 다음에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매번 그럴 순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 건데 그 방법 자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비스무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렇게 최소 공배수를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 그리고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오늘 마무리는 서로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방금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라고 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4와 6을 곱해서 24가 최소 공배수라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2가 아니라 24로 접근을 해도 풀어낼 수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명확한 건 얘보다는 얘가 작은 공배수 그러니까 명백히 얘가 최소 공배수인 건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한데 얘들과 다르게 만약에 두 수가 3과 5처럼 서로서 관계에 놓여 있다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3과 5를 곱해서 15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서로소는 뭐냐? 우리가 소수 합성수 할 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수가 서로소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두 수의 공약수,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서로소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소인 경우의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고 서로소가 아닌 경우는 그냥 곱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다 작은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은 보다 작은 걸 찾는 과정을 직접 다 구해서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최소 공배수에 대한 소개와 성질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 서로서까지 이야기했고요. 영상을 좀 짧게, 원래 목표는 정말 개념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가급적 영상 하나에 5분 정도를 목표로 삼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1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분은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보시니까요. 영상이 짧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학 외적인 얘기를 사실 할 필요는 없는데 좀 건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학 외적인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그래서 조금 채널이 의미 있게 돌아가면 그때 수학 외적인 얘기도 아주 가끔가다 한 번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뭐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이런 걸 말할 만한 채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에 걸리면 간혹가다 들리셔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